관세구서 시비하려네. 벌금을 낼 일이 있든, 안 그럼 잡혀갈 일이 있든, 직업적으로 실수를 했든, 폭력적으로 실수를 했든, 이런 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제약회사 그냥 그 영업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 본인이 꿈도 굉장히 빨리 꾸고 예감, 육감, 직감도 빠르고 네. 내가 점치기 싫은데 점쳐지고 뭐 주저리 주저리 말하고 빙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에 몰두를 탁 하게 되면 아 저게 저게 될 것 같다 이러면 탁 그렇게 되고 그런 직관이 굉장히 세다. 이 가정 명단에 둘러보니까 부부간에 상충이 좀 너무 많이 끼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굉장히 많이 물고 뜯고 하는 경우다. 신랑은 신랑대로 사주 팔자를 보면 남 밑에서 못 있고 내가 대장질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고 엄마인 니는 싹싹하고 연삭한데 자꾸 신랑이 슬프게 하니까 힘들다. 나는 예쁘고 명랑하고 좀 시크하게 살고 싶고 싹싹하고 연삭한데 그리고 큰아들을 보니까 사주에 운이 별로 없다. 운이 없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사주가 이상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해. 큰아들이. 그래서 결혼생활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그 다음에 딸을 낳고 난 다음에는 딸이 우리 같은 신감이야. 신감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지. 이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했고 낳아서도 시끄럽고 낳고 난 다음에 더 시끄러운 거야. 이 아이의 명태 수태문을 엄마가 막아줘야 되고 액바지를 해줘야 되니까 아빠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너희 신랑 술 한 잔씩 먹나? 네네네. 술 좋아해요. 근데 술 한 잔씩 먹고 난 다음에 많이 취하고 나면 눈빛이나 조금 다르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너희 신랑이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이렇게 챙겨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술을 먹게 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자기가 흥분 지수가 더 세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동적인 거 있잖아. 절제력이 없어진다고 욱하는 게 있어지고 이게 스테로이드인지 어떤 약물에 의해서인지 내가 보니까 네 몰래 먹든 아니면 네 알게 먹든 영양제라 해서 먹든 남자가 조금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약물에 계속 너희 신랑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이래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신랑 자체가 그런 거에 노출이 되고 술을 먹다 보니까 이 절제력이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화가 나면 이 흥을 이 충을 주체를 못해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집어던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 신랑을 딱 보니까 이 신랑 주변에 3, 4년 전에 누가 이게 아는 사람 중에서 사고사로 갔는 사람 없나? 상문에 갔다 오고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너 임신해서 아이를 놓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주변에 회사 동료라든지 주변에 아는 친구 주변에 누군가가 상문이 났었던 것 같아. 제 친구 아버지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애기 한 100일 그래. 안 됐을 때. 그래서 상문이 딱 들면서 이게 신랑 주변이었든 너 주변이었든 그 음식 끝에 따라들고 그 충돌 끝에 따라드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상문 조객살이라 한다. 조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손님. 손님이야. 손님이 뭐냐면 나가 안 좋으려 하니까 이 조객이 우리가 문상객 이러잖아. 이게 뭐냐면 꽃탐이라고 이렇게 탐심을 해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누구 상문에 갔다 왔는데 내가 죽을 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조객살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손님이 딱 들어온 거야. 너희 집에 손님이 딱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시끄럽게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벌써 임신을 해서 낳았단 말이야. 이 아이도 손님이라 나한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찾아왔고 둘째가 태어났고 그 나한테는 기쁨의 손님이잖아. 이 손님과 바깥에 있는 조객의 손님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 딸아이 기운이 살려야 되니까 이 따라 들어온 조객과 계속 상충을 하는 거라. 따라 들어온
이 조객살은 신랑한테 가고 딸아이가 태어난 이 손님의 탐호는 나한테 와 있으니까 계속 둘이서 말 같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싸우는 거라. 싸우면서 신랑이 내가 보니까 약을 다루든 쉽게 말해서 약을 다루든 이런 약물 종류의 직업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심신 안정제로 먹었든 아니면 몸에 좋다 해서 영양제를 먹었든 계속 오래전부터 이렇게 취해왔던 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 둘이서 살아가면서 3, 4년 전부터 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이 3, 4년간에 이런 모든 충돌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런데다가 너희 신랑을 딱 보면은 올 한 해 신축년 한 해에 관제구슬 시비 환란에 벌금을 낼 일이 있든 안 그럼 잡혀갈 일이 있든 직업적으로 실수를 했든 폭력적으로 실수를 했든 이런 게 지금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라. 수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뭐냐면 올 한 해 신축년에 흰 소의 흰 소띠의 해인데 이 흰 소띠도 용신이거든. 올 전체적인 2021년의 기운을 보면 수의 기운이야.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올 한 해까지 수의 기운이 너무 넘쳐나서 음사의 기운이 들어서서 어찌 보면 수면 아래 있었던 것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올 한 해는 반등이 해야 거기에 너희 신랑이 걸리는 거라. 그래서 너희 신랑이 올 한 해는 벌금을 내든 창피한 일 남한테 우스개스러운 일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생긴다. 신랑이 가정폭력범으로 좀 그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지금 처리가 100%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왜 네가 신고를 했을 때는 이 사람 버르장 머리를 고쳐보자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솔직히 너희 신랑 잡아넣으려고 네가 그거 신고한 거 아니잖아. 네. 근데 너희 신랑한테는 그게 꼬리표가 된다 이 말이다. 그러면서 더 있잖아 자기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혼 준비 중인 것도 알겠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고 신랑하고 안 살고 싶다라는 것도 알지만 신랑이 딱 폭력을 해서만 네가 안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이유잖아. 근데 신랑한테는 그게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야. 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문 조객살이 따라 들어와서 두 부부가 어쩌지 못하게서 상충이 들어서 싸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시료를 받으면 좋고 두 부부 간에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도 좋고 진짜 너희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으로 빨간 줄이 올라가기를 바라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랑하고 잘 얘기를 해서 취하를 하든지 이혼하는 조건으로 취하를 하든지 해서 잘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해결을 보면은 마음 편안하게 신랑도 네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 괜찮다 이 말이다. 알았지? 이번 살인자 분께서는 이혼 소송 중이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분의 이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안 내력적으로 이런 암자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좋으려고 먹었던 약이든 영양제든 이런 게 어차피 약사고운의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술을 한 잔씩 먹으면 절제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지금 3살, 4살인데 임신할 때부터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상문이 났던 것 같아요. 집안에 이 상문에 조객살이 딱 들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삼신꽃함이 딱 들면서 서로 상충이 일어나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부부간에 뭐 궁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들이 조객살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집안의 기복을 굉장히 부부간의 기운들을 굉장히 심하게 흐트러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째 보면 부부가 투닥거리고 싸울 수도 있는데 정말 화가 나서 홧김에 와이프가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거기에 더 이제 자기가 이런 치부 같은 게 드러나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게 대화가 서로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상문 조객이나 삼신꽃함을 풀면 되지만 이건 두 부부가 요즘 부부가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이 서로 이제 자기 만족만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잘 대화를 하고 이런
조객살이나 쌍문 이거를 잘 풀고 나면 두 부부가 또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사례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놀랐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선생님이 좀 깊은 것까지 좀 끄집어내시는 그런 걸 이렇게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네, 좀 놀랐고 좀 소름도 조금 돋았어요.